뭐 일단 팀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쉬웠던 것 같고, 코로나 사태로 팬분들께서도 이제 경기장에서 많이 못 찾아주셨잖아요. 근데 경기장에 찾아와 주실 때는 제가 성적이 좋았는데, 좀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팀에 도움이 많이 못된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몸이 좀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, 일단 프리시즌 경기 동안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자신감도 많이 되찾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. 일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주장이라는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이 팀에 있으면서 좀 자부심 같은 걸 가지면서 좀 행동도 해야 되고 경기장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뭐 3년을 제가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주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전부터 플레이하는 성향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기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. 대표팀에 있을 때는 송영희가 아무래도 저를 많이 챙겨줬죠. 예.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 또 합류하게 됐는데 서로 이야기 많이 해가면서 좀올 시즌은 정말 저희 선수단이 힘을 모아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좀 끝으로 해서 좀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기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, 성룡이랑. 네. 선수들이 뭐 개인적으로도 잘 준비하고 있고, 예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화보다는 확실히 자유분방해진 것 같고, 또 선수들이 개인 몸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누가 터치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. 그런 걸 꾸준히 계속 이어가 준다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것 같고, 뭐 이제는 저희는 이제 거의 많이 고참이 됐잖아요.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이 팀을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데,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FC서울 팀을 좀 좋은 부분 쪽으로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리그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ACL 진출권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뭐 우승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중점적으로 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것 같고, FA컵 같은 경기는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토너먼트로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FA컵은 우승컵을 둘수 있는 좀 들어보고 싶은 대회인 것 같아요. 감사하다는 말뿐밖에 없죠. 뭐 저희가 힘들 때도 뭐 언제나 지지해 주셨고, 뭐 경기력이 좋을 때는 뭐다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선수들도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, 정말 힘들 때 선수들이 힘들고 팀이 힘들 때 이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올 시즌 또 코로나 문제로 또 어떻게 팬분들께서 또 입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, 뭐30% 이렇게 20%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많이들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 시즌 저희 선수들이 정말 많은 힘을 낼수 있도록 뜨겁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